매년 돌아오는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. 올해도 어김없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. 이 시기만 되면 기억하기 싫은 순간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때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고 그냥 머리가 다 하얗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이 내가 정말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대접했어도 저놈이 죽었을까. 당시에는 좀 어안이 벙벙하기도 했고 되게 절망적인 기분이 들긴 했어요. 차별을 위해서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 슬픔이 덜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충격의 방식이 좀 달랐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. 지난해 한국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1만 3,018명. 한 사람이 그렇게 떠나면 최소 5명에서 최대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. 작년에만 최소 6만 5천 명의 자살 생존자가 나왔다는 뜻입니다. 우리 아들 갔을 적에 한 몇 개월간은 친구들이 술 먹으면은 야 그거 잊어버려 힘들은디 그 부모 앞에 간 놈은 불자식이여 그 뭘 자꾸 생각하느냐고 이 소리가 사람 지키더라니까.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주위의 시선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던 이야기. 이들은 아픔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. 같이 아픔을 겪은 가족들도 그 일에 대해선 말하지 않습니다. 자살이라는 게 부모 형제간에도 그 얘기를 못 꺼내고 누구한테 대화할 데가 없어. 그러니까 가슴에 그냥 딱 맥히고 내가 뭐를 새끼한테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화살이 되게 유가족들한테 오는 경우도 많고요. 사이가 안 좋았대 라던가 둘이 싸웠었대 뭐 아니면 금전적으로 뭔가 도움을 못 줬었대 저희도 저희의 삶이 있고 일상으로 복귀할 자격이 있잖아요. 쟤는 뭐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놀러 다니지? 라던가 걱정이 아니라 그냥 가십으로 소비되는 것들. 마음에 사무치는 슬픔과 그리움은 원망이나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. 없어. 명절 때 이럴 때 생각날 때 다 원망스럽지. 살아있는 자식도 있는데 그치 걔들은 하나 생각이 안 나고 간 놈만 생각나고 저녁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물이 흘러 지금도. 왜 자살했어? 라는 원망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저와 갖고 있었던 갈등 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까? 혹은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? 그 사람한테 분명 애정도 있을 거고 사랑도 있고 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뭐 분노나 원망이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감정을 직면하는 과정이 애도예요. 꾹 참고 있던 마음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자 툭 하고 터집니다. 같이 아픔을 이렇게 안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 이렇게 이더라고 가니까 서로 터놓고 그 사람들이야 뭐 생긴 보도부대했는데도 그냥 가슴에 담아뒀던 말을 다 털쭉 울어가면서 다 헛고 터놓고 하니까 조금씩 풀어지고 다른 거 소용도 약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고 우리 아들은 이래서 갔는 것 같다 이래 다 터놓고 얘기하니까 같이 울어가면서 얘기하고 울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부끄러운 얘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내가 자살 유가족이라는 사실도 누군가 나의 가족이 자살을 했다는 사실도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희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